우유제기는 기신장대하야. 그 몸이 장대했어. 나영흑수가 벗은 몸에 흑수 검고 빼빼 마르라 마른 것이 3주 기중하되 항상 그 안에 그 가운데 있대. 또 한 줄 읽겠습니다. 발 대악성하야 규호 구식하며 부유 제기는 기인 여침하며 그랬어요. 발 대악성하며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크게 아주 듣기 사나운 그런 악한 소리를 내고 또 규호 구식이라 막 부르짖을 규자요. 규호 부르짖을 규호 부르짖을 호자라 막 소리를 그냥 아주 듣기도 싫은 그 깨끗한 소리를 내면서 먹을 것을 구하되 구하며 또 모든 악기는 또 이런 악기들 됐어요. 세상에 그 뭐 악한 것들 소개하려면 뭐 그것도 없겠죠. 부유 악기는 또 다시 악기가 있는데 기인 그 악기의 목구멍은 목구멍 인자예요. 그 목구멍은 바늘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바늘. 바늘이 얼마나 가늡니까? 뭐 바늘 구멍이라 해도 좋고 바늘 구멍하고 같은 거야 목구멍이. 그런데 이거 이제 이게 악이죠. 그야말로. 그런데 뭘 음식을 먹으려면은 많이 못 넘어가는 거죠. 조금밖에 못 넘어가는 거라. 그래서 늘 배가 고픈 거지. 참 그런 상황이 됐다 생각하면은 그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이 수행한 스님들이 바를 때 씻은 물을 기다리고 있다가 마시는 그런 아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를 때 씻을 때 거기에 건더기가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쭉 이제 몇십 명이 앉아서 바로 공양을 다 하잖아요.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릇 씻은 물을 쭉 받아요. 받다가 받는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 바로 때에다 쏟으려고 하는 물을 이렇게 한번 봅니다. 보고 요만한 그런 그 건더기라도 있으면은 안 받아요. 안 받고 다 마시게 해요. 본인이 다 마시게 하는 거라. 그 아기가 먹으니까 바늘 구멍만한 목구멍에 그게 넘어가겠어요. 그 넘어가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안 받아요. 안 받고 그 사람은 옛날 같으면 이제 그 벌을 세우기도 하고 자기가 다 마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씻고 나면 어레 그런 게 좀 생겨요. 생기면 그 어떻게 처리하느냐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 싹 따로 딴 그릇에다 싹 따라가지고 하나도 거기에 이제 건더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물만 딱 따르고 건더기는 자기가 딱 마셔. 그 뭐 자기가 다 먹던 밥에서 나온 것이고 김치에서 나온 것이고 음식에서 나온 것이니까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자기가 다 마시고 깨끗한 물만 딱 붓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 이런 그
무슨 아귀라든지 또 그런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생명들이 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 이제 눈이 밝은 그런 그 선지식들은 그런 그 현상까지를 다 보니까 그래 이제 그걸 지시하는 거죠. 그렇게. 그 뭐 세상에 나오는 것을 먹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건 이야기거리가 안 되지만은 특히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은 그런 그 음식물을 먹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해요. 그건 뭐 그 깊은 속뜻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쓰시겠습니다. 발대악성하야 발대 악성하야 규호 부식하며 부유 제귀는 다시 또 여러 가지 귀신이 있는데 목이 바늘구멍만 하다. 귀인 여침하다. 여침하며 또 한 줄 읽겠습니다. 부유 제기는 수여 우두 하되 혹식 인육하고 혹부 담구하며 그랬습니다. 다시 또 다른 어떤 그 여러 가지 귀신이 있는데 부유 제기 여러 가지 귀신이 있는데 수여 우두라 머리는 소머리 같이 생겼다. 그 말이야. 수여 우드라. 소머리 같이 생겼고. 혹식 인육이라. 그 귀신은 또 사람 고기만 먹네. 혹은 인육을 먹었어. 먹고. 혹부 감구라. 또 이제 담구라. 또 개만 잡아먹어. 사람을 안 먹으면 개를 먹고. 개를 안 먹으면 사람을 먹고. 그런 귀신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쓰시겠습니다. 부유 제기는. 수여 우두하며 하되 머리가 소머리 같고
국식 입육하고 복부 담구하며 먹을 단자 씹을 단자 복부 담구하며 또 한 줄 같이 읽겠습니다. 두발 봉난하야 자네 흉험하며 기갈 소핍으로 귀한 치주하며 그랬습니다. 두발 봉난 이건 이제 머리카락이 두 발은 아주 막 더복머리 봉자예요. 더복머리처럼 더복머리가 돼서 아주 어지럽고 어지러울란 더복머리 봉. 더복머리의 어지러운 모습을 하고 있고 자네 흉험이라 막 다른 어떤 그 동물이나 막 사람이나 그런 것들을 해칠 잔자잖아요. 해치고 또 해치고 해서 그 흉악하고 험한 모습을 보이고 기갈 소핍으로 또 본인은 또 아주 그 굶주리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목마른 것에 핍박한 바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못 먹고 못 마시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귀한 치주라 막 그냥 이리저리 다른 것들 잡아먹으려고 부르짖으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부르짖으면서 소리는 안 내면은 그렇지 소리까지 내가면서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뛴다 그런 그 귀신들 그런 귀신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두발 봉난하야 두발이 두발이 봉난하야 자네 흉험하며 흉하고 험하다. 기갈 소핍으로 기갈에 핍박한 바가 돼가지고 귀한 치주하며
또 옆에 한 줄 읽겠습니다. 야차 아기와 제악 소주가 기급 사향하야 규관 창유 얻은 야차하고 또 아귀들 그리고 모든 그 나머지 모든 악한 조수들 아주 그 새들 중에서도 아주 악한 새들 있죠. 그리고 짐승들 악한 새 악한 짐승들이 기급 사향이라 줄여가지고 아주 급한 모습을 하면서 사방으로 향한다. 사향이라고 하는 사방으로 향한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날고 저리 날고 그냥 세상을 어지럽게 그렇게 날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창틈으로 이렇게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규관 창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는 집의 창유를 창틀을 이렇게 엿보 규관하고 있다. 엿보고 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그냥 밖에는 그냥 온갖 악한 짐승들, 악한 새들이 그냥 사정없이 날고 뛰고 하다가 겁이 나서 안 그래도 문 꼭꼭 닫고 있는데 창틈으로 이렇게 엿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세상 그래요. 조심해서 살아야 돼, 사실. 조금만 그거 저기 저 틈 보이면요. 이거 사정, 인정 사정 없어요. 좀 이렇게 사람이 착한 것 같고, 이게 뭐, 그걸 세상에서 뭐라고 하지? 이거 웬 바비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 봐줘요. 착하다고 이해 안 해줘. 절대 이해 안 해주고 아 이거는 내 바비다. 언제든지 바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밥 취급해버린다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 한두 번은 써가도 주고 봐주기도 하고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데 계속 사람을 밥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마음 놓고 살면 안 돼. 지금은 보니까 그래요. 그 어려서 잘 아는 사람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 다 성장해가지고 50, 60 다 이렇게 넘었는데 낯선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 모르잖아.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절에 와서 이렇게 법회 중에 만났다고 해서 마음 놔도 안 돼요, 절대. 특히 돈 거래하지 말고, 절대, 절대 돈 거래하지 말고. 만약에 부득이해서 돈 거래가 이야기가 되거든, 그냥 공짜로 줘버려. 예를 들어서 만 원 빌려달라 하면 천 원 내가 안 받을 테니까 네 천 원 먹고 떨어져라 하고 줘버려. 그게 낫지. 빌려줘서 받는 법은 없어. 그거 받아지지도 않아. 받으려고 생각해도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 일부러 계산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상황이 안 돼서 부득이해서 못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상황이 잘 돌아가면 뭐 하려고 빌리겠어요? 이미 상황이 기울어진 상태라 기울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기도 불가항력이라 어쩔 수 없어 자기도. 갖고 싶어도 힘이 안 돌아가니까 못 갚는 거야. 그래서 나쁜 사람 되는 거야. 참 좋은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상황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 괜히 그래 되면 이제 사람도 잃고 돈 잃고 그 법회 다니는 도반으로서의 그런 관계가 되면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은 절에도 그런 그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뭐 주지스님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있던 그런 거 어떻게 공개적으로 뭐 돈 빌리고 갖고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 모르게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건이 터져가지고서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절대 그 이런 이야기 그동안 전혀 안 했는데 절대 조심하고 오로지 우리는 법을 공부하고 불법 공부하는 걸로 끝냅시다. 이래야지. 불법 공부하는 걸로 끝내야지 다른 거 다른 이야기 섞지도 말고 정치 이야기 섞지도 말고 특히 돈 관계 섞지 말아야 돼. 절대 그거 섞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불법 공부까지도 장애가 온다니까. 장애가 달려오는 게 아니라 그런 일로 해서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소소하게 가볍게 넘어가면 다행이지만은
아주 일생의 치명적인 문제가 돼버려요. 치명적인.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이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절에서 부처님 인연으로 만났으니까 부처님 인연으로 끝냅시다 이래야 돼. 그렇게 하면 딱 간단하잖아요. 우리 부처님 인연으로 만났는데 부처님 인연 이외의 것은 절대 섞지 맙시다. 절대 섞지 맙시다. 그래야 돼요. 부처님 인연으로 끝냅시다. 그래. 아셨죠? 예. 그래야 이 공부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 법회가 잘 그대로 무사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내가 특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자 보호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 그 환경 공부할 때 다 들어야 되는데, 아까운 법문이다. 규관 창유라, 이거 아주 눈에 선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어지러운데, 틈을 노리는 거야. 아,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순박한 사람이야. 이걸 노리고 있는 거지. 귀한 창류라는 게 뭐 창틀 들여다보는 거 가지고 뭐 하려고 이야기하겠어요. 그거 노리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리고 그런 걸 꾸민, 그런 일을 꾸미는 사람들, 아, 그 사람 아주 순진하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사기치면 될 거다. 이것만 계속 연구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당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빈 것이 웃을 거야 아마. 예. 자, 쓰시겠습니다. 야차 아기와 퇴직금 가지고 절대 뭐 하지 말고 제발 좀. 예. 퇴직금 가지고 그거 죽을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조촐하게 그렇게 살던 대로 살지 뭘 어떻게 해보려고 솔깃한 이야기 듣고는 그만 야차와 아기가 야차 아기와 야차와 아기와 제약 제악 조수가 제약 조수가 기급 사양하야 유관 창류 얻어 크던 엿볼 교자 쓰셨죠? 한 줄 더 읽겠습니다. 여시 재난이 공회 무량이라 시휴 고택이 소구 1인
하니 되니 거기까지. 이와 같은 모든 어려움이 여시 재난 앞에서 쭉 소개 여지가이 끝나가는 모양이네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포의 무량이라 두렵고 두려운 것이 두려울 공자 두려울 외자 두렵고 두려운 것이 한량이 없다. 그렇습니다. 세상 뭐 정말 눈 감으면 코베가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있어도 코베가는 세상이니까 두렵고 두려운 것이 한량이 없습니다. 시휴 고택이 이 썩은 썩을 휴자예요. 썩을 후 이 고택이 썩은 오래된 집이 소구일이니라. 한 사람에게 속해 있다. 그 이제 장자 이야기니까요. 불난 집의 장자 이야기인데 그 한 사람이란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계속 되는데 일단 한 줄 쓰겠습니다. 여시 재난이 공회 무량이라. 시후 고택은 시후 썩을 후 시후 고택이 소구일이니라. 한 사람에게 속해 있다. 세상은 그렇게 어지러운데 오직 부처님만이 그런 어지러운 세상을 말하자면 다스리고 바로잡고 치료할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또 한 줄 읽겠습니다. 긴 근출하야 미구지가 내 어후 택사에 호련 화기하야. 이 불태 화택 불란집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개성이 등장하네요. 그 사람이 가까이 나가서 미구지가 내 가까이 나갔는데 뭐 얼마 아니해가지고 미구지가 내 오래지 아니한 사이에 어후 화택에 뒤에 택사에 뒤에 그 집에서 호련이 화기라 호련이 비 불이 활활 일어 타고 일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택이에요 이제 그 되는 거죠. 그 썩은 집에 불까지 났다. 그러니까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세상이 그렇게 이제 돌아간다 말세가 돼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쓰시겠습니다. 긴 근출하야 가까이 나갔었다. 멀리 떠났으면은 곤란하죠.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없고. 근출하야 미구지간에 얼마 있지 오래지 아니한 사이에 오래지 아니한 사이에.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막 자리를 떴는데 그만
집 뒤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 오후 택사에 그 뒤 택사에서 택사에 호련화기 하야 그 다음에 한 줄 더 읽겠습니다. 사면 일시에 기염 구치하며 동양 연주에 폭성 진열하야. 그렇습니다. 불이 그냥 활활 일어났으니까 사면이 일시에, 사방에서 일시에 그냥 그 불꽃이, 기염 불꽃 연자죠. 그 불꽃이 구치라, 한꺼번에 함께 아주 치성하게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죠. 치성하되 동양 연주가 기둥이라든지 뭐 석가래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대들보라든지 뭐 옛날 한식집 상상하면 돼요. 동양 연주 이건 참 뭐 그 이름들이 여러 가지 석가래 대들보 뭐 가로 지르는 거 뭐 등등 그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런 나무들이 그냥 폭성진열이라 폭성 아주 터지는 소리, 활활 타는 소리, 여기저기 그냥 무너지고 그런 소리를 내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진열. 폭성진열이라 소리를 내면서 찢어지고 넘어지고 하더라. 쓰시겠습니다. 사면일시에 불 탈 때 소리는 좀 납니까? 아주 겨울에 불 조심해야 돼요. 사면이 일시에 기염 구치하야 하되 그 불꽃이 기염 구치 하되 동양 연주 대들보 기둥 대들보 동양 연주에 폭성이 진열이라 폭발하는 소리가 우레처럼 떨치고
막 흔들리고 찢어지고 넘어지고 하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뭐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또 그러려니 하고 마음 단속 잘하고 각자 처신 단속 잘하면서 세상을 또 슬기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좀 역으로 좋은 이야기만 아니고 안 좋은 이야기는 안 좋은 이야기대로 또 우리에게 또 그런 어떤 교훈을 주고 경계심을 또 고치시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